보자. 여러분, 수능 고단도 어휘. 알고 보니까 다 중앙영화 나왔어. 또 보여줄게. 옆으로 갑니다. 자, 여기 보면 어번 플로라는 영화가 나와 있어. 얘를 외울 때 자상한이라고 처음에 하면 안 돼. 그럼 와닿지가 않아. 이 단어 어번 플로라는 영어 단어는 삼촌 같으냐. 삼촌이라는 단어 보이지? 그럼 보이지? 어떤 단어가 있니? 그치? 엉클이라는 단어의 앞뒤가 바뀐 거지. 그럼 선생님, 얘하고 얘는 바뀌는 거 어센, 아예, 이요, 모음 법칙 알고 있지? 좋아했다. 그러니까 얘가 삼촌 같으냐. 그러니까 뭐가 돼? 하나, 둘, 셋. 자상한. 아, 물론 나쁜 삼촌도 있다. 알고 있어, 알고 있어. 하지만 보통은 좋은 삼촌. 우리 삼촌이야. 우리 외삼촌이야. 라고 할 때 자상한. 그러니까 이게 자상한이야. 됐니? 좋아했다. 옆으로 갑니다. 자, incandescent라는 영어 단어가 있죠. 얘가 영어로 뭐냐면 밝으냐, 밝은. 왜 밝으니까? incandescent. 왜 밝으니까? 밝고 명백한 거. 왜 그럴까? 그쵸. candle이란 단어. 빛나는. 밝고 빛나는. incandescent. 됐니? 확인해봐. 그럼 여기서 L자 빠지는 건 뭐다? 시작. GHRL, GHRL. 생략 사운드지. 그치? 좋았던. 그 밑에 거 들어갑니다. 자, invincible. 뜻이 뭐야? 얘는 무적이라고 많이 외우거든? 그러지만 이길 수 없느냐. 그럼 이기다 어디 있어? 여기 있지. win. 이길 수 없는. 그러니까 무적이야.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를 외울 때는 쉬운 단어를 쳐서 그 쉬운 단어에 대한 의미를 확실히 알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다시 한번 뭐라고? 삼촌 같은 자생한. 초가 있어. 시작. 빛나는. invincible. 뜻이 뭐야? 이길 수 없느니까 뭐가 돼? 시작. 무적의. 옆으로 갑니다. transparent. trans가 영어로 옮기다. 이렇게 옮기는 게 눈에 보여. 얘가 영어로 뭐냐? appear. 보인다. 됐니? 옮겨가는 게, 그러니까 여기 투명하겠지. 이렇게 옮기는 게 눈에 보여. 투명한 관이겠지. 얘가 영어로 투명하냐. 되니? 잘 봐. 그러면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포인트는 뭘까? 첫 번째. 얘는 뭐냐면 사운드 변형 법칙. C, A, E, I, O, Y. 필수 표현 너무 많이 했었지? 얘는 뭐야? 생략 사운드. 시작. G, H, R, L를 알면 되는 거지. 얘는 뭐니? 얘가 얘와 얘랑 같은 거라는 거지. 그치? 됐던? 어, 좋았던. 어렵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소설이란 영어 단어가 뭐지? 얘가 소설인데 무슨 뜻도 있다? 새로운이라는 뜻도 있지. 그럼 IAO 배웠고 같은 거니까 새로운 소설이었던 거지. 됐어? 그러면 자, transparent 뜻이 뭐가 돼? 시작. 옮기는 게 appear, 보인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가 돼? 하나, 둘, 셋. 명백한. 자, 집중.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알고 보니까 다 중앙형 단어의 뭐였다? 변형이었다 이거야. 그럼 선생님, 접두어라는 것은 반대와 강조. 이건 나중에 또 해주겠지. 근데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모든 수능 고난도 어휘는 알고 보니 중앙영단의 확장이라는 거야. 내가 우리 그 독재생 학생들은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영어 지문을 공부하는 건 좋아. 근데 그 주석영단어에 대한 그 지금 EBS 수능특강이 나왔거든. 아이들 꼭 그 밑에 있는 주석영단어를 외워야 됩니까? 왜? 그게 부담스러운 거야. 이렇게 하면 너무 쉬운데. 선생님 그거 해줄게. 너희를 위해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삼촌 같은 자상한. 촛불 빛나는. 이길 수 없는 무적의. 옮기는 게 보여. 투명한. 됐니?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삼촌 같은 자상한. 그쵸? 시작. 초니까 뭐가 돼? 빛나는. 잘했어. 이길 수 없으니까 뭐라 해? 시작. 무적의. 잘했어. 옮기는 게 appear. 보인다 뭐야? 시작. 투명한. 다시 한번 들어갈게. 삼촌 같은 자상한. 잘했어. 초와 관련된 거 하나 둘 셋 빛나는 잘했어. 이길 수 없어. 그럼 얘는 강조로 쓰였고 얘는 반대로 쓰였어. 이길 수 없는 게 뭐야? 무적의. 좋았어. 옮기는 게 보여. 하나 둘 셋 투명한. 좋았어. 다시 한번 삼촌 같은 뭐가 돼? 자상한. 초니까 뭐라고 그래? 시작. 빛나는. 이길 수 없으니까 뭐가 돼? 하나 둘 셋 무적의. 옮기는 게 보여. 뜻이 뭐가 돼? 시작. 투명한. 그런데 원래의 방식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자상어 해주지 말고 삼촌 같은 이걸 먼저 해야 돼. 고급 영어일수록. 옆으로 갑니다. 자, 지금 EBS의 수능 특강이 나왔어. 그래서는 EBS 수능 특강 관련된 주석 영단어.
또 그중에서 고난, 완전 고난도. 그 고난도 선생님 올려줄게. 여러분, 혼자가 아니야. 같이 한다.